옷핏 좀 바뀌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생기는 약속,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조금 먹자, 안 먹자 다짐해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적당히 먹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오늘은 우리의 다이어트 흐름을 가장 깨는 외식에서 살찌지 않고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챙겨서 외식 다녀오시면 입 터진 살찐 없고요. 조금만 잘 챙기면 유지, 더 잘 챙기면 살 빠지기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나는 식욕이 쿠쿠다스야. 음식만 앞에 서면 바로 바스스 무너져버려. 인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의 방법은 외식 가기 전에 외식에 가서 외식에 다녀온 후까지 보호 가이드를 세팅할 거거든요. 내 왕성해진 식욕에 어느 순간 흔들려도 무너지려 해도 전, 중, 후에서 안전 범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경호원이 앞뒤 좌우로 모두 막고 있기 때문에 폭식 악당이 가까이 다가오려 해도 계속 밀려나갈 겁니다. 자, 바로 방법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상황, 외식 가기 전, 중, 후 상황을 나누어서 방법을 세팅할 거예요. 첫 번째, 외식 가기 전엔 모범 선택지로 하루를 세팅해 두기. 자기 개발서엔 아침, 늘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앞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후의 선택지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줘요. 오늘 저녁엔 외식이 있으니 어차피 망했어 라 생각하고 아침도 점심도 대충 혹은 많이 챙겨 먹게 되면 저녁 외식에서는 더더더더 많이 잘 먹게 됩니다. 내가 오늘 점심 약속이 잡혀있어, 저녁 약속이 잡혀있어 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과하지 않은 선에서 모범 선택지들로 미리 채워두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금요일이라 칼퇴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피맥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헬스장 가기 어려우니까 20분 일찍 일어나서 홈트 조금만 하자. 붓기도 뺄 겸 저녁에 피자랑 맥주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아침은 공복으로 보내고 너무 굶으면 저녁에 입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점심에는 김밥 한 줄 먹어야겠다. 이렇게요. 미리 적당히 좋은 선택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오늘 외식이 있으니 아침 공복 달리기 1시간 이상 하고 아침 점심은 다 굶고 거기 가서 1일 1식 할 거야, 이렇게 과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미리 적당히 좋은 선택들로 하루를 채워두면 내 관리와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선택이 이후의 약속에서도 더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 외식 중에 식사량 안전 범위 확보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도 외식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메뉴가 무엇이냐, 누구랑 먹느냐, 언제 먹느냐 등등에 따라 많이 먹던 사람도 오히려 그 자리에선 조금 먹을 수도, 조금 먹던 사람도 그 자리에선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식 자체도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아, 나 외식에 가서 양 조절하는 데는 접시에 덜어 먹는 게 최고래, 칼로리 안에서 먹는 게 최고래, 오케이 라고 해서 이 단순한 소식값을 설정해 두는 것보다 내가 오늘 가는 해당 외식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안전 범위를 미리 설정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난 베프 민정이만 만나면 맵고 짠 음식을 엄청 먹은 다음에 케이크를 꼭 먹었어. 내가 매운 음식을 양 조절할 자신이 없으니 이번에는 월남쌈을 먹자고 할까? 가서 월남쌈을 5개 정도 싸먹으면 양 조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후식으로 케이크는 안 먹자고 할 순 없고 조금 먹자니 내가 많이 먹을 것 같으니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대신 적당히 달콤한 음료를 먹자. 스타벅스 허니자몽 블랙티가 좋겠군. 너무 디테일했나요? 이렇게요. 그냥 내가 할 만한 선에서. 그리고 중요 구간이니 예시 한 가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삼겹살에 소주 회식이 있는데 친구랑 놀 때처럼 내가 메뉴를 변경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가서 안 먹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자리를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고깃집에 가서 반찬이나 밥을 많이 먹기보다 그런 메뉴들을 아예 배제하고 고기만 깔끔하게 딱 야채쌈 두 개씩 해서 10점 정도 싸먹자. 술은 딱 소맥 두 잔을 아껴 마셔야겠다. 이렇게요.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포인트는 내가 오늘 가는 외식 환경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의 환경을 세팅해 두는 거. 나 오늘 외식 가서 절대 안 먹어, 술 입에 한 방울도 안 될 거야, 이런 극단적인 선택 말고 내가 내려놓지 않을 나만의 선을 미리 설정해 두고 가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외식 다녀온 후에 나와의 약속 한 가지 꼭 지키기. 미리 나와의 약속을 한 가지 해두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외식하고 다녀오면 땡땡땡은 꼭 하고 자겠어. 이렇게요. 이 약속 리스트는 정말 심플해야 됩니다. 새벽
새벽 3시에 들어와도 소량 남은 체력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스쿼트 10개 하고 자기, 플랭크 1분 하고 자기, 돌아다니느라 힘든 나에게 종아리 마사지 10분 하고 자기, 요렇게 나를 아껴주는 무엇이든 좋아요. 이렇게 외식이 끝난 후에 지킬 아주 사소한 룰 하나만 정해두는 것만으로 식사자리, 술자리에서 냅다 내려놓고 폭식, 폭주하는 것을 방어해줘요. 그렇게 설정해두어야 내가 그 외식 자리에 가서도 아 오늘 스쿼트 10개 하고 자야 되니까 너무 배터지게 먹지 말자, 아 오늘 플랭크 하고 자야 되니까 만취해서 가면 못하지, 안 돼 만취는 안 돼, 이렇게 식사량 조절할 동기가 계속 생깁니다.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는 내려놓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외식 전, 중, 후에 안전 범위를 확보해두면 처음엔 외식에서 살 안 찌고 돌아오기가 가능하고요, 나중엔 외식, 나아가 여행 가서도 오히려 살 빠져서 돌아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다음 달 다이어트 팁 이 시간에 살이 가장 빨리 빠지는 하루 운동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놔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